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성훈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곡은요,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를 올려드릴 건데요. 마인 선생님, 구독자 마인 선생님께서 엘토로 올려달라고 말씀하신 곡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런 곡에도 그 박자 쪼개기, 아마 요즘 박자 쪼개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박자 쪼개기 제 영상 댓글에다 남겨주셨거든요. 이런 곡에도 박자 쪼개기가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하지요. 적용뿐만이겠습니까? 겁내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곡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빠른 것도 아닙니다. 빠른 노래들은 뭐 200템포, 180템포, 190템포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번에 수업을 할 때는, 우리 선생님 궁금해하시는 점을 좀 해소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쪼개는 것도 박자 쪼개는 것도 좀 많이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템포는 제가 원래 122 원템포가 돼 있는데 130 8개 정도 8템포 정도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린 곡은 한 서너 개 늦게 해놓으세요. 빠른 곡은 뭐 5개 내지 10개 정도 이렇게 좀 경우에 따라서 분위기에 봐서 이렇게 좀 올려놓고 하세요. 템포를 높여놓고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희는 가사가 없이 빵빵빵 소리만 나가기 때문에 멜로디로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템포 조정을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연주하시는데 그리고 듣는데 듣기가 좀 괜찮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템포 너무 빠르다고 그냥 빠른 거 좋다고 너무 빨리 해놓으시면은 우리 각설이 선생님들 그 음악 하시는 각설이 선생님들 공연하시는 분위기가 나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빨리 올려주시면 안 되고, 그때그때 곡에 따라서, 곡 느낌에 따라서 적당히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평소 습관대로 연주 한번 해보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한번 해봤고요. 자, 보시면은 이거 키는요, E 마이너, 샵 하나, E 마이너로 했습니다. 엘토 이렇게 엘토 키라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테너로 한다면은 이 키도 괜찮을 것 같고, 뭐좀 저음으로 방방방방 울리고 싶다 하시면은,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요. 테너도 이마이나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엘토 테너 같은 키로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 박자고 이게 반 박자.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연세 좀 있으면 형님들은 이 위에를 꼭 우에 이래대. 저 푸른 초원 우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끊어주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리고 아까 제가 시범 연주할 때, 그게 뭐100%뭐 FM은 아니지만, 그게 맞는 거 정답은 아니지만, 보시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따라라라디, 따라라디라디라, 이렇게, 거기까지 갔을 때는 제가 별다른 기술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고, 두 번째 반복이, 멜로디가 반복될 때 이제 기술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초장부터 그냥 있는 기술 없는 것을 다 발라버리면은 사람들은 항상 좀더 자극적인 거, 자극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좀더뭘더 바르거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것처럼 비유가 좀 그렇네. 그래서 앞에서 뭔가 어떤 기술을 보이면 그거와 비슷한 멜로디가 반복될 때는 그거랑
비슷한 기교보다는 좀더 기교를 보내줘야 사람이 어 이런 느낌이 점점점점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멋지게 하고 딱 끝내버려야지 초장에 확 이런 기술 없는 기술 있는 기술 그냥 다 써버리고 나면은 그 나머지가 뭔가를 보여주기가 어렵죠. 더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껴가지고 처음에는 원곡대로 좀 불어주고 그리고 반복이 되는 멜로디가 나면 거기서 기술 좀 써주고 또 2절에서는 좀더 화려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그런 식의 연주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끊어주시라 그랬죠? 끊는 느낌. 저 푸른 초원 위에. 근데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면 안 되겠죠? 저보다는 푸른 초원 위에. 여기 좀 작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자, 멜로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제가 텅잉으로 했을까요? 슬라로 했을까요? 텅잉으로 했죠? 대부분 다 슬라로 하는데, 이거는 노래가 탁탁탁탁 끊어지는, 계단식으로 끊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노래, 그 다음에, 새빨간 눈동자의 아가씨, 이렇게 끊어지는 노래들은 다 텅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텅잉을 했을까요? 드텅잉을 했을까요? 제 텅잉 수업을 보시면, 트는 혀가 피스 끝에 살짝살짝 닿고, 드는 달랑말랑, 뭐, 이렇게 거의 안 닿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트로 해볼게요. 첫음은 당연히 저는 무조건 첫음 텅잉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밴딩도 쓰고, 업밴딩도 쓰고, 막 이런저런 기술. 제가 주장하는 주법은 첫음은 텅잉을 쓰진 않습니다.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후드드드드드드를 할 거냐? 전체를 다 텅잉을 한 겁니다. 첫음만 빼고. 여기도 그럼 첫음만 빼고, 후드드드드드드드 후 트트트트트트 이건 트텅잉 후드드드드드드 자 트가 속도 내기가 좋을까요? 트가 속도 내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트가 후드드드드드 이게 낫지 후트트트트 이게 느려지겠죠? 그래서 드텅잉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를 드 해보고 트 해볼게요. 자 드텅잉입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드텅잉을 쓴 거고. 자, 트텅잉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좀 어색하죠? 그래서 드텅잉을 쓴 겁니다. 그런데, 야, 여기는 왜 그거 안 쓰니? 처음에 한마디 비었을 때왜 C니까 C부터 시라 솔 파미레도 C 넣어도 됩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미, 레. 이렇게 가는데, 이제, 시, 라, 솔이면은, 시, 라, 솔, 파, 미, 레, 도니까, 시, 라. 시하고 라세, 시, 도, 시, 라. 사이드키 있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넣으셔야 됩니다. 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중요한 건 여기를 잊지 마시라는 거. 시미래. 이 느낌하고 이게 훨씬 저 맛깔나지요. 그래서 이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 여기서는 이거 끊어주시라는 거. 그리고 요거보다 요걸 작게 하시는 거.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나가야지. 저 푸른 초원 뭐든 낫겠죠. 그래서 이거 좀 작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설마 여기를 길게 잡아 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 이게 빼도 안 되고 비브라토라면 이게 뭐예요? 안 어울리죠? 그래서 와 이거 뭐 비브라토 안 되시는 분은 딱이네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별 지금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 끊어주는 느낌, 그 다음에 텅잉을 하되, 여기 좀 작게. 시, 미래, 미래, 시시. 여기도, 후드드드드드. 어디는 하세요, 어디는 안 하세요. 이거 지금 거의 다 하죠. 근데 저 뒤에 가서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긴 왜안 하는지를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 특별하게, 자, 음과 음 사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크레센도를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죠. 빠른 곡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빠른 곡 툭툭툭 치우고 하시면 돼. 느린 곡이, 이게 만약에 느린 곡이라면, 제가 이렇게 했겠죠. 후드 여기 음표기 크니까 아니 여기 음과 음 사이가 툭 떨어져 있으니까 크레센도 시시미레 이렇게 막 하시라 그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긴 그거 없습니다. 빠른 공이 그냥 툭툭 치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이거 시도시라솔 파밀레도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박자 쪼개는 거는 같은 음에선 쪼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쉬시면 후드드 두 개를 후드를 후드드 하나 둘 세 개 랄랄라를 후드드드 후드드드 여긴 후드드 후드드 후드드드 제가 하나를 더 했죠 박자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넣을 수 있는데 왜 안 넣었다 그랬죠? 초장부터 박자 다 쪼개놓으면 뒤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게 앞에는 이렇게 한번 멜로디 갈 때는 그냥 가시고 요게 이제 요 멜로디가 다시 반복되거든요. 거기서 박자를 좀 쪼개주고 뭔가 기술을 막 꾸밈도 듣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텅잉만 정확하게 일정한 텅잉만 치실 수 있으면 후드드드드드드드 후드드드드드드드 근데 어디는 치고 어디는 안 치고 후드드르디드드드 뭐 이렇게 막 치고 안 치고 하시면 하시고 일정하게 텅잉을 하는 곳과 아니 텅잉을 그 전체 텅잉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 곳과 그 다음에 같은 음 느린 곡 할 때 제가 주로 하는 거죠. 같은 음 뒤에만 텅잉을 하는 곡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서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뒤에 길게 빼지 마시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는 보시면 16분음 표죠. 그러면 여기는 텅잉할 수 있어. 여기도 만약에 한 100년이 아니죠. 한 끊고 100년 살고 싶은데 레 시라솔 여기가 이렇게 짧은데도 여기도 다 너 네가 다 텅잉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여기 텅잉할래. 여기도 다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 100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텅잉을 하시되 이렇게 빠른 부분 8분음표 이상 16분음표 되는 데는 슬라로 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후 드르르 오 여기 16분음표 아니잖아. 왜? 여기서 밀려오던 그 뭐야 그 가속력이 이제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갑자기 텅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슬라로 한 다음 음까지 정도나 그 다음 음까지 정도는 그냥 슬라로 그대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후 드르르 드드드드 후 드르르 드드드드 천천히 한번 보세요. 눈으로 여기 따라와 보세요. 빨리하면 하나 둘 셋 넷 자, 거기도 텅잉을 해보면 이상하죠? 괜히 하다가 혀하고 손하고 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만 그렇게 딱 정하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슬라로 한 겁니다. 후 드르르 드드드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반복이 되죠. 저 풀은 초원이 아까 했던 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멜로디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박자를 쪼개시는 꾸밈을 드시건 조금 이제 좀 화려하게 부시라는 얘기죠. 그럼 자 여기는 아까랑 똑같은 부분인데 시 미래 미래 시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꾸밈이 들어갑니다. 후 드드 드르르르 시시 이거는 이제 기존에 하시던 꾸밈이랑 좀 달라요. 왜냐면 다른 데다 넣기에는 후 드르 미파미레 시시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미파미레 우리 보통 넣던 데죠? 그러면 시 미레 미파미레 시시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제가 지금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쓰지 않으셨던 꾸밈인데 시 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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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레 시시 그럼 기존에 저랑 연습하셨던 꾸밈은 틀리죠 레미레 근데 그걸 있는 둥 없는 둥 시미렘 시미렘 미레미레 시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리 하면 아주 있는 둥 없는 둥 들어가죠 이걸 크게 해버리면 아주 촌스럽죠. 그래서
나는 거기 도저히 네가 지금 말한 거 어려워서 나는 겁내 못 느꼈다. 그럼 이렇게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인데 사실은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것도 아닌 것이 괜히 손이 꼬여. 그게 그러니까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 사람 됐으니까 이제 사투리를 안 써야 하는데. 자, 그래서 레미레. 레미레. 레에서 하나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는 시 미레 미 레미레 시시. 근데 레미레를 아주 작게. 다시 보세요. 그게 왜 자꾸 여기 갖고 뭐라고 하냐면 저 뒤에 또 나오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또 나옵니다. 여기도 후드드드드 레미레 시시 시시미레미 레미레 시시. 아까 거랑 똑같았죠? 두 번을 연달아 들어갔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안 넣고 아까 초장부터 넣어버렸으면 벌써 네 번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맛깔난 게 떨어진다고 그러죠.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변화를 계속 주면서 연주를 해야 듣는 사람이 안 지겹거든요. 그리고 좀더저 맛깔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다 이제 꾸미면 두번 연달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는 제가 처음이라 초장부터 쪼개지 마세요. 초장부터 기술 다 보여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잖아요. 반복됐으니까. 그럼 쪼개볼게요. 우리 마인 선생님, 저 이제 연습하시는 거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무조건 어찌는가 저찌는가 앞에다 은 넣으라고 했죠. 읏 후드드드. 그럼 기냥 불면은 자, 아, 여기도 보면 시시미레 비레 시시를 시시시 후드드 후드드드드드 드리리리리 후드드 미레 미 레미레 시시. 이것도 이제 쪼개셔야 되고. 거기 시시 여름이면을 시시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부셔도 되고. 그 여기는 두 개니까 후드드 하나씩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세 개면 하나 늘어나면 후드드드죠. 앞에다 읏 늘으시라고 했죠. 읏. 왜 늦는가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읏 하시면 다 맞아요. 그냥 어떤 거 맞고 어떤 거안 맞으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읏만 넣으면 다 맞는데 뭐 어떻게 그것이 왜 들어가는가 고민을 하고 그냥 넣으면 되지. 평생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읏 후드드드드드드디 읏 후드드드 기냥 불면 후드드드드드드드 이걸로 여기다 읏 넣고 후드드드. 자, 뭘 자꾸 후두두 이른다냐? 이런 분들은 얼른 가서 박자 쪼개기. 빠른 곡에 박자 쪼개는 거 들어가면 겁나 멋있습니다. 신나고. 자, 하나, 둘, 셋, 넷, 읏. 그러면 틀렸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게 버벅된다. 후드드드드드드드. 아, 후드드를 읏 후드드. 그래갖고 앞에 박자를 8분음표 두 개로 바꿔준 겁니다. 아, 8분음 이게 8분음표니까 그걸 반으로 쪼개서 16분음표로. 이거 네 개가 아닙니다. 정정할게요. 읏 후드드드. 앞에 읏을 넣고 뒤에 밀린 거를 박자를 쪼갠 겁니다. 그냥 읏 후드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 세 번. 후드드드드드드드. 후드드드드드드드. 후드드드. 후드드드. 후드드드드드드. 하나, 둘, 셋, 넷. 예. 후드드드. 넣고 후드드네요. 그냥 정박제로 후드드드드드드를 후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박자를 쪼갰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좀더 맛깔나게 쪼개긴 쪼갠 거지. 없는 걸 넣은 거니까요. 원래 후드드드드드드드 정정합니다. 후드드드드드드드 꾸밈 넣었고 레미레 그걸 엇박자를 넣어서
후드드드드드 이런 식으로 후드를 후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앞에 엇박자를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취소하고 정정할게요. 윽 후드. 자 그럼 여기도 윽 하고 첫 박자를 16분음표 두 개로 쪼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버벅대고 있네. 죄송해요. 헷갈리게 해서 후드드드를 윽 후드 앞에 박자를 16분음표 두 개로 쪼갭니다. 후드 후드. 자 그럼 보세요. 여기죠. 이렇게 한 겁니다. 정정할게요. 쪼개는 거는 여기서 쪼갤 겁니다. 엇박자를 넣고 박자를 좀 더 비트를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부분은 아까 했습니다. 후, 드르. 여기 16분을 빚는 거는 슬라로 가주시라 그랬죠. 그래서 후, 드르르, 드드드드. 이 부분은 뭐 아까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저기 하고 방금 전에 했던 부분 그 제가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서 헷갈릴 건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 그대로 부셔도 되고 앞에 으슬 넣어서 그 앞에 박자를 좀 빨리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엇박자 탄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후렴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버벅댔으니까 하나 같은 멜로디가 두 번 반복되는데 뒤에 거는 뭔가 변화를 줬다는 거죠. 으슬 넣어가지고. 자 이제 후렴 들어갑니다. 후렴도 보시면 초장부터 쪼개지 마시고 멋쟁이 높은 빌딩의 시대지만 따라리라리라리라 제멋이지만 그리고 또 땅 밑다다 하고 요것도 지금 두 번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장부터 물론 입안에서 막 텅잉을 겁내 잘해가지고 막 쪼개는 걸 엄청 막 화려하게 막 이것저것 재료가 많으시다면 여기도 뭐 쪼개고 저기도 쪼개고 이렇게 좀 그 적당히 쪼개고 뒤에 겁나게 쪼개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앞에는 그냥 부르시고 두 번째 쪼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앞에는 그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자 후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하셨던 레미레 아까 있었죠. 그러면은 밈밈밈밈미렐레 밀레미레 시라시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요 레미레만 하고 나머지 똑같았죠. 여기서 보면 후드드드드드드드 레미레 시라시 여기도 레미레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레미레 그것만 하면 늘 때 많죠. 자 유행 따라 부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그냥 가시고 두 번째 요 반복되는 데서 이제 겁나 쪼개 볼게요. 방금 그게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쪼개볼까요? 자, 제가 지금 후드드드 하면서 텅잉을 몇 번 했을까요? 그거 쉬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 이 반주기도 버벅대네. 은 넣고 후드드드드드드 가다가 박자가 여기로 부를 때가 되면 가셔야지 내가 후드드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쉬면은 안 되신다고 그랬죠. 빠른 걸로 해서 자 보시면 후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되는 거죠. 후드드드를 가시다가 음이 바뀌는 같은 음에서 다른 음으로 바뀌는 데서 그 바뀐 음으로 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드를 몇 개인지 아시고 앞에가 읏 후드 후드드드드드 가시다가 음이 바뀌는 부분에서 그 음을 바뀐 음으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박자 쪼개는 방법을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그 부분은 그 박자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1, 2편에 그 걸쳐가지고 그냥 겁내 자세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자를 그냥 쪼개주시면 좋습니다 정도까지만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뿌렴 첫 번째는 그냥 가고 두 번째 쪼개 볼게요. 요 부분이 쪼개는 부분이었죠. 다시 쪼개 볼게요. 거기다 박자 한번 쪼개줬고, 자, 여기 이제 꾸미 한번 나오네요. 테너로 하시는 분들은 그라울링 톤, 칼톤을 좀 써주셔도 됩니다. 여기다 보면은 미미 솔라 하고, 여기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거 있죠. 후드드드드드드드에서 민미 솔라 솔솔 미래. 나 꾸미음 듣고 싶어. 솔을 하나 빼고 솔라 솔미를 드시면 민미 솔라 솔라 솔미. 이 소리 하나 빠지는 데, 그러니까 꾸미음이 들어가는 대신 이 소리 하나 빠지는 거죠. 그래서 민미 솔라 솔라 솔미래 미 레미래 시라시. 그럼 여기 천천히 한번 보세요. 다시 천천히 이렇게 된 겁니다. 가볼게요. 빨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빨리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박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라솔라시레시라 라솔시시. 이건 아우드가 아닙니다. 시시시시 아우드의 일종이긴 한데, 아우드 비브라토의 일종이긴 한데, 그걸 길게 봤어요. 아우드는 아우드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시시시시 텐션 준 겁니다. 시를 두 번 갖고 라솔라시레시 라솔. 뭐 아우드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뭐 기술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 이렇게 써요. 프로들도 쓰는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클라이막스 부분, 클라이막스 부분에 엘토도 뭐 그라울링톤 살짝 과하지 않게 써주시는 것도 좋고, 테너도, 테너는 여기 그라울링톤, 왜냐면 테너는 이제 그 칼톤 그 위에 부분 고음 부분이 그렇게 이쁘질 않으니까 이쁜 소리가 좀 덜 나니까 엘토에 비해서 거기서 칼톤을 좀 섞어주시는 거를 네, 섞어주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이제 뭐 아까 앞에 부분이랑 똑같으니까는 크게 뭐 볼까요? 뭐 다른 게 있는지.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후드드드드드드 쉐이쉐이 쉐이쉐이 이런 겁니다. 아우드하고는 살짝 다른 기술이죠. 그냥 그게 뭔 기술이야? 이름 저도 몰라. 그냥 프로들이 가끔 쓰더라고요. 저도 쓰고. 근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특별한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부분인데 후 후드드드드드드 후드드드드드드 뭐 특별한 건 없겠네요 뒤에. 자, 그럼 처음부터 제가 아까 연주할 때 조금 까불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선생님들하고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그냥 가고 두 번째 반복되는 멜로디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뭐 그 박자 쪼갠 건 아니지만 앞에 엇박자를 넣어서 리듬을 좀 빨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꾸밈은 레미레 레미레 이렇게 레미레 하는 꾸밈을 좀 넣어서 아무튼 그 반복되는 멜로디를 그대로 불면 그게 살
살짝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멜로디를 앞부분 말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뒤에다가 뒤에 반복되는 멜로디에다가 변화를 살짝 줘서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그걸 한번 넣어본 게 이번 노래는 좀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뭐 강약은 올라갈수록 좀 작아지고 내려갈수록 커지고 하는 이것도 살짝 넣으셔도 좋은데 이렇게 이 노래 자체가 이렇게 그런 강약은 그렇게 크게 물론 하면 겁나 좋지만 겁나 그거를 이제 크게 막 신경을 엄청 쓰면서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제가 시범 연주하는 거랑 다르게 지금 수업했던 대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쪽에는 한번안 했네요. 하다 보니까 자, 이게 신경을 쓰고 하니까 더안 되네. 자, 죄송합니다. 후렴부터 다시 가볼게요. 자, 후렴에서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여긴 그냥 가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자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하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고 두 번째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살짝 박자를 쪼개줬습니다.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한번 봐주세요. 연주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 마인 선생님께 신청하신 마인 선생님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제가 댓글에는 당연히 꾸미움이 겁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요. 물론 뭐 여기저기 다 넣으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되지 않는 초장부터 계속 꾸미움을 막 그 박자를 막 쪼개버리면은 노래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뒷부분만 넣다 보니까 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두세 번밖에. 그래서 제가 댓글로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정정합니다. 선생님. 죄송하고요. 자, 오늘은 진짜 다른 때도 좀 뭐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좀 버벅대고 좀 틀렸습니다. 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핵심적인 거는 전달이 된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